팀 승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 아나운서 이지수입니다. 야구 천재, 소년 장사, SK 와이번스 최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KBO 리그 개막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초대 1위 손님을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 3, 4월 이달의 타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좀 소감 네. 들려주시죠. 뭔가 처음 이런 뭐 상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초대 수상자가 돼서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된다고 하니까 1년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잘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이다 보니까요. 이번 시즌에 가장 나에게 웰컴했던 순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렇죠. 4홈런 쳤을 때 네. 네, 한 게임 4홈런 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결과를 가진다. 현장을 넘습니다. 원칙 그대로 수입 판정이 됐습니다. 왼쪽으로 넘습니다. 저거 걷어 올렸습니다. 그냥 제 자신한테 얘가 미쳤나 오늘 왜 그러냐 이럴 정도로 홈런이 많이 나오고 또 진짜 나오기 힘든 기록인데 그게 달성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는 사실 뭐 시스템도 바뀌고 코치진도 바뀌었으니까 뭔가 선수들이 좀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세를 확실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님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뭔가 더 가족 같은 느낌? 정희윤 선수가 네. 홈런 치고 이렇게 가슴팍을 쳤던 장면이 좀 네. 기억에 남거든요. SK 와이번스가 못 든 게 맞습니다. 실망 감독을 때리고 갔어요. 그런 게 이제 더그아웃의 분위기겠죠? 지고 있어도 네. 한 번씩 감독님께서 막 파도 타기 하라 그러고 지고 있지. 네, 지고 있어도 상대편 뭐 이렇게 아는 선수가 대단하다고 지고 있는데 무슨 우승한 것처럼 막 그러고 있다고 탄다고. 막 그렇게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되게 뿌듯하고. 최정 선수도 혹시 일만 감독님 한번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은 못 때릴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뒤에서 한번 자기 때려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쳤더니 세게 때리라고. 세게 때렸어요? 네, 세게 때렸죠. 원래 이 외국인 강한 척 하시더라고요, 아픈데. 아팠을 거예요, 아마. 힐만 감독님이 그냥 뭐 최정 선수한테 맞으면 역시 한방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프긴 아프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감독님께 한마디 해볼까요? 제가 안 때린... 그날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서 때렸... 뒤에서 때렸던 거. 감독님 그 때렸던 그런 힘으로 제가 야구공을 더 많이 때려서 네. 팀 이기는데 많이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때릴 거예요? 감독님인가요? 네. 그럼 저는 감독님 안 때리는데 유은이가 때려. 저는 아예 거기에 거론이 되는 선수 아니에요. 이번 시즌 목표부터 좀 들려주시죠. 한 시즌 동안 네, 크게 다치지 않고 많은 경기를 출장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팀 성적 올리는데 좀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탑랭킹 정말 좋네요. 다음 달에도 잘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연스러운데 이번에.